오늘 새 언약의 시대 오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새 언약의 시대. 어떻게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행복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네. 네. 건강하셨죠, 다들? 아멘. 네. 저는 지난 한 주간 매일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교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히브리서 묵상이 쉽지 않죠? 쉽나요? 재밌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새 언약 때문입니다. 이 새 언약이 무엇일까? 첫 번째 언약을 대표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왜 굳이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셔야만 했을까? 그렇다면 새 언약이 도대체 무엇인고 이 새 언약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는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 이 질문 속에서 한 주간을 지내왔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우리 이 시간 함께 생각하면서 새 언약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럼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함께 생각하고 또 이 새 언약 안에서 새 언약을 누리고 이 새 언약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도 마찬가지 아멘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언약이라는 단어 알고 계시죠? 언약. 언약이 무슨 뜻이죠? 예, 약속입니다. 언약. 약속. 약속입니다. 영어로는 커버넌트라고 그러죠? 약속입니다. 약속은 왜 필요할까요, 근데? 지키려고, 앞으로. 앞으로 지키려고 우리가 약속을 하잖아요. 네? 만약에 전도사님하고 저랑 약속을 하면 언제 만나서 우리 점심 합시다. 약속하면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약속은 지키려고 약속하는데 만약에 약속을 제가 까먹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약속을 지킬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렇죠. 약속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잘 지킬 수 있으려면? 기록해놓고? 기억해야 돼야 약속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가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여기 모인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기억하고.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약속을 잊지 말라고, 잘 기억하라고 말씀해줍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 지난주 우리 방송교사님에도 말씀해주셨죠? 여러분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히브리서 독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원래 유대교 신자들이었다고 그랬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 복음에 대한 이 불타는 확신으로 어떤 핍박과 고난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자꾸 흘러요. 그런데 그들을 인도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점점 죽어요. 그것도 비참하게 죽어요. 순교를 당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유대교 시절로 이로 돌아가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옛날로 돌아가자. 왜? 계속되는 핍박의 강도가 점점 더 세지기 때문에 버틸 힘이 없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면서 점점 믿음에서 멀어져가며 새 언약의 말씀을 잊고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다시 오시라고 하는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점점 어떻게 돼요? 세상을 떠나고 다시 온다는 예수님도 기다려도 기다려도 아기다리 고기다리 해도 오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핍박에 계속되는 현실 속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암흑과 같은 상황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상황과는 달리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렸던 원래의 그 유대교의 모습들은 어떻게 오히려 더 번성해요. 로마 제국이 유대교를 인정해주고 그들의 회당과 그들의 유대교의 모습들은 날로 날로 더 화려해지고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신들은 어때요? 점점 아까도 찬양했지만 초라한 모습으로 내 모습이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지 더 의심과 불안이 커져가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물질의 염려, 생활의 염려, 건강의 염려, 또 자녀, 가족, 남편, 아내 이런 여러 가지 관계,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로 인해서 새 언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지 내가 모를 정도가 되거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다고 내가 믿긴 믿겠는데, 그렇죠? 여러분 믿습니까? 믿겠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죄의식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자꾸 뒤로 옛생각 그렇게 돌아보는데 마음이 끌려요. 세상에 좋은 곳에 마음이 끌려요. 오히려 어떤 사람이 내 주먹을 믿어야지 무슨 종교야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불신자들의 모습들이 오히려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더 편하게 그냥 뭐 술 한 잔도 마음껏 하고 뭐 친구들하고 뭐 왕고 일요일 날 놀러 가고 그죠?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부러워해요. 그들의 성공을 따라하려고 해요. 이런 우리들의 믿음을 히브리서는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다. 예수님은 완성자요. 예수님은 구세주 그리스도시다는 그 말씀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8절에서 12절 여러분 이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함께 8절, 9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나무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자,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그 언약이 율법이었고 이 율법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키도록 했죠.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레위기 묵상할 때 함께 공부했던 성막 기억하시죠? 자, 성막의 구조와 그 성물들 기억하시죠? 자, 그리고 제사장의 복장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었던 거 다 기억하시죠? 말씀대로 지키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가 새 언약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의 언약들과 어떻다고요? 새 언약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무엇이? 구약의 언약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이 어떻게 완전하지 않다는 것인지 말이 됩니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정답을 말씀해 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9절입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 장막 제의를 따라 예물과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이 의식 집례자의 양심을 온전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뭘 온전하게 해주지 못한다고요? 양심을 온전하게 해주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옛 언약으로 만들어진 이 율법과 성막들과 이 제사하는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상징이라고 얘기합니다. 상징. 죄를 기억하게는 할 수 있지만 이 죄 제사 의식을 통해서 제사 집례자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 못한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처럼 옛 언약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만들어지고 세워진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와 그 안에 있는 언약궤와 이런 모든 것들의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있나요? 남아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전까지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지금 모스크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 파괴되고 짓밟혀버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제사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8장 7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없었다라면 두 번째 언약이 생길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멘. 자, 구약의 첫 번째 이 첫 언약인 율법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 성자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의 시대를 열으셨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시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의 부름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새 언약에 약속된, 언약이 뭐라고 그랬죠?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영원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게끔, 차지하게끔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그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는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말씀하고 계시죠?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이 무거운 멍에 아래에 그 자신의 몸을 어떻게 하셨어요? 산 제물로 예수님께서 드리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처럼 첫 언약에서 우리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늘 동물의 피를 흘리면서 그 피를 뿌렸잖아요. 왜 뿌렸어요? 그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뿌린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그런데, 자, 그런데,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부르셨습니다. 오셨습니다.
자,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흘리심을 통해서 새 언약의 시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셨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분명하게 새 언약으로 불러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히브리서 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한 번만 인용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 묵상한 말씀도 기억하시나요? 히브리서 10장에서 또 말씀하셨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14절로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십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세워줄 언약은 이것이다.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박아주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주겠다. 또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누구의 피를 힘입어서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일대일과 만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가족 여러분,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들이 바로 새 언약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새 언약의 시대로 부름받아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믿음으로 알겠는데 새 언약 안에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만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 내 삶을 돌이켜보면 새 언약은커녕 옛 언약을 지키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세상의 욕심에 따라 육신의 안목, 이 이생의 염려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나요? 저만 그러나요?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아요, 표정이. 나는 안 그런데.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새 언약의 시대로 부름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히브리서가 힘든 점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도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도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방법밖에 모릅니다. 저는 이 방법밖에 몰라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새 언약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다. 뭐라고요? 새 언약의 말씀을 배우는 것.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그냥 버려버리고요 메고 나한테 배워라. 자,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함께 찬양했죠. 그렇죠?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말씀도 같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했고요. 헌금도 했습니다. 자, 이런 모든 예배의 형식을 우리가 매주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본질 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일요일에 그냥 집에서 그냥 반바지 입고 반팔 입고 편하게 그냥 쉬는 게 편하지 않나요? 쉬면 좋잖아요. 늦잠도 늘어지게 자고 낮잠도 늘어지게 자고 친구들과 여행도 마음껏 다니고 훨씬 즐겁잖아요. 에이구 안 그런 척만 하세요 이렇게. 그렇게 안 그런 척 하세요. 헌금하지 않으면 그 돈 가지고 쇼핑하고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쓸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것도 이러잖아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얘기하잖아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더 왜 우리가 모여야 됩니까? 주님께 배우기 위해서. 남들은 편한 차림에서 쉬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는 지금 시간의 멍에 물질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하려고요? 주님께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도 새 언약으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 시작.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고 새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새 언약의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성경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요즘은 이 성경책 무거운 책 안 들고 다녀고요. 이 셀폰에 보면 뭐 모든 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나 편안한 세상입니다. 공평하게 주어 있습니다. 누구나 말씀을 펼쳐 읽을 수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이 무엇입니까? 모든 성경을 모든 사람에게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공평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목사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톨릭 교황, 가톨릭 사제만의 특권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성경을 읽고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아직도 이 세상에는 말씀을 듣지 못한 민족들을 향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들의 언어로 성경 말씀을 번역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아가게 계신 것입니다. 아직도 자기 고유의 언어로 번역되지 않는 성경들이 있기 때문에 전달되지 못한 그 언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들의 삶을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말씀의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새 언약의 본질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 언약의 시가 시작됐는데 그 언약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새 언약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언약은 약속이고 약속은 뭐라고 있다고요? 지키라고 있습니다. 기억하라고 있습니다. 잊지 말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법과 생각과 그런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우리가 주야로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고민거리. 다들 고민거리가 없는 표정들이신데 저는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해도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서 찬양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듣고 배우고 헌금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많은 정말 신자들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모습은 옛 언약의 그 모습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자꾸 그쪽으로 우리 마음이 끌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는 것은 새 언약의 시대로 부름받았음에도 아직도 종교인으로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 좋아하면서 따라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하고 옛 언약하고 틀린 점은 옛 언약은 눈에 보여요. 성막을 만들고 성물을 만들고 직접 동물의 피를 보이고 뿌리고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생각과 마음에 새기고 안 보인다. 안 보여요. 새 언약의 시대로 부름받았음에도 아직도 양심의 가책을 모르고 세상의 거짓과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양심을 저 깊은 곳에 그냥 처박아 놓는 것이 너무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독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무엇이 문제인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도 읽고 말씀도 배우고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 한국에서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고 왜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사람들은 꼰대처럼 보여요. 말씀은 연구하고 말씀은 선포하는데 목사들의 모습은 자기 세력을 키우고 건물을 키우고 교회를 세습하면서까지 양심의 소리를 깊이 깊이 그냥 밟아버리는, 무시해버리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럴까? 히브리서 말씀은 지금 그것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새 언약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핏부림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새 언약의 본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이 마음에 새기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매일 말씀 앞에 나아가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말씀 한 단어 한 단어
말씀 한 문장 한 문장을 여러분 천천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좌우의 그 어떤 양날의 칼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죄를 발견합니다. 나의 양심을 찔러댑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한 히브리서 10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디모데전서에도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이 신앙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핏부림을 마음에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며 이 주님의 말씀은 나의 양심을 향해서 십자가 피를 뿌려주십니다. 그 핏부림은 나의 양심을 계속 찔러요. 마치 그 핏부림이 불똥이 되어서 나의 더러운 양심을 태우거든.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고 모태신앙이고 목사라 할지라도 우리는 아직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시대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만이 완전하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단번에 흘리신 희생제사의 피가, 죄 없으신 피가 완전한 구원의 그 보혈을 흘려주신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양심이 찔린 이 찌질한 모습 그대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은혜로 우리는 나아가는데 죄의식과 죄책감으로 삶이 망가지고 때로는 주님을 원망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서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이 양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의 생각과 마음을 열고 죄를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조금씩 조금씩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지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새겨지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매일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쁨의 교회 가족들이 또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의 이유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매일 주야로 생각하고 마음에 새길 때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양심의 가책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양심의 가책들이 찔려오는지 그 찔림이 너무 아팠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아픈 마음 그대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때마다 저를 감싸주시고 저를 회복시켜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양심의 가책이 찔려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너무 강해 보이지 마십시오. 너무 강한 척 하지 마십시오. 나는 뭐 찔러도 피가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너무 강하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이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좌절하지 맙시다. 우리 옆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시작! 포기하지 맙시다. 네. 단지 우리는 매일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새 언약의 시대를 이미 주님께서는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조금씩 양심에 민감하도록, 죄에 민감하도록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다윗왕, 정말 유명하잖아요. 조상에 계신 이 다윗왕,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가서 그의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에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수많은 양심의 찔림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새 언약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십니다. 한 주간도 이렇게 새 언약 시대로서의 그런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날마다 화답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